햄버거 자주 드시나요? 전통시장에 수제버거 가게를 차리고 차별화된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광주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인 무등시장. 정겨움이 느껴지는 가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햄버거 모양 소품들이 있는 이곳은 바로 수제버거 가게입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고기 위에 치즈를 듬뿍 올린 수제버거가 군침을 돌게 합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빵에 신선한 채소를 더하고 모든 재료를 겹겹이 쌓으면 재료가 흘러 넘칠 듯한 수제버거가 완성됩니다. 빵을 버터로 구워서 바삭바삭한 것 같고 그리고 고기도 이제 육즙이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봤는데 수제버거를 참 맛있어서 다시 오고 싶은 것 같아요. 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감자를 일일이 으깨고 오랜 시간 반죽하는데요. 신선한 고기에 후추를 뿌리고 하나하나 뭉쳐 고기를 숙성시킵니다. 다른 업체와는 달리 만들어진 재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몇 배는 더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버거를 조리함에 있어서 모든 가정의 사장인 제가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도 제가 직접 만들고 안에 들어가는 고기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장을 봐 보고. 평소 수제버거에 관심이 많았던 최 대표는 가게를 낼 초기 비용이 부족해 창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핫플레이스 대신 경제성과 차별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을 택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수제버거 가게의 월 임대료는 광주 시내 원룸 월 임대료 수준이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다는 점 때문에 수제버거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안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시장에 이렇게 왔는데 수제버거집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 되게 독창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고 시장 분위기랑 은근히 어울린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남다른 개성과 맛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든 수제버거. 앞으로 다양한 메뉴 개발에 힘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제버거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이 뛴다였습니다.